거 같이 내가 10년 동안 얼만큼 불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그 타고 있는 접근액이 달라지는 것처럼 좀 편한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더 힘든 상황이 되는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이 조그만 불입금을 다시 또 재테크를 해서 큰 돈을 만들 것인지를 이제 하러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잘 관리를 하신 거예요. 재테크를 그동안 너무 잘 하셔서 10년 동안 이제는 큰 돈이 목돈을 마련해서 더 큰 목돈을 마련하고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저희 그 센터에서 사실은 미리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신혼부부 교육, 예비부부 교육, 또 영유아기 교육, 또 청소년기 교육, 학령기 교육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정답인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고 항상 그렇지만 어려워하시는 게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사실은 이제 그 가족 교육 사업을 진행한 지도 10여 년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센터에 오셔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시면 좀 더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는 상담팀이 있어요. 네, 큰 문제가 없으셔도 지금 현재 내가 좀 아이들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또 심도 있게 원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버님들께서는 상담팀에 신청을 하셔서 아이와 함께 오셔서 관계를 좀 다시 조명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그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을 자리를 함께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센터 전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저기에 가면 좋으신 선생님들, 우리 관악구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좀 약간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조금 더 도움되시는 효과적인 말씀들을 해주실 분이 누가 있나 탐색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가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에 가서 찾았어요. 강동구에 가서. 사실은 이제 우리 청소년 어머님들께서는 특히 이제 아버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강사님들 모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표정이 어떠시냐면 표정이 아유 다 들어봤다 그렇네요. 내가 뭐 그건 안 해봤을라고 다들 그 표정들이 영유아기 어머님들은 다 처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걸 안 해봤지 저렇게 해볼걸 그래 아이메시지 공감 교감 그래 내가 그걸 그렇게 할 걸 내가 너무 기대 높았구나 막 그러시거든요. 막 무릎을 치시고 근데 청소년기 어머님들은 표정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해본 얼굴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감동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들어보고 수정을 해서 그러면 새로운 교감을 나눔해 주실 선생님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직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 뵙고 또 많은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통하셨구나라고 하는 선생님을 오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도움을 주실 선생님으로 모셔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컨대 오늘 수업 다루어지는 내용 외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도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교육과정으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오늘 수업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영향가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호중학교에서 현재 영어 그
선생님으로 계셔요. 근데 제가 이제 한간의 소문에는 강의를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선생님. 예, 휴직까지 하시면서 강의를 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멀리서 오셨어요. 강동구에서 관악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만나시려고 오신 선생님이시거든요. 송영호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공감 가는 내용으로 해주셔서 그 오프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명함을 그냥 직접 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 명함 있으신 분 저한테 명함 있으시면 소장님 리딩 교육이라는 그 독서? 아, 독서를 접목해서 네.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네, 이 아래 이는 무슨 의미? 에듀케이션. 아, 그 리, 아는 리딩이고요. 아, 독서, 독서를 통한 목적을 갖는 독서교육연구소장이십니다. 박영수 단장님 오셨네요. 네, 감사하실 분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 연수. 자녀를 위한 강사님이 벤치마킹 하러 오셨나 보다. 배우러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뭐 부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휴직 1년간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휴직인데 휴직은 사유가 원래 우리는 휴직 사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그 사유 없는 휴직 제도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과로 사회, 긴장도가 너무 높은 사회여서 아무 사유 없이 그냥 쉴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1년을 푹 쉰 얼굴입니다. 3월부터 쉬었어요. 작년 3월부터 그냥 푹 그냥 쉰 건 아니고 쉴 때 목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올해 34년 차입니다. 교직 34년 차인데 이제는 좀 아직 교직이 6년 남았고요. 근데 후배 교사들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축적된 노하우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전파하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왜냐하면 머릿속에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후련하게 좀 덜어냈어요. 그리고 올 3월 2일에 다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 2일에 애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걸 신바람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놀아볼까 하고 있고요. 교직에 33년이신데 제목이 취약자녀에 관한 지도 이런 것을 강의하는 건 제가 살짝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아. 유튜브에도 취약자녀 지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내로라 하는 전국의 명강사들, 재미있는 강사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어머니들께, 부모님들께 나눌 필요는 별로 없겠다. 그죠? 제가 34년 동안 겪은 그런 거꾸로 보기. 부모님들께서는 성공하는 아이들, 잘 나가는 아이들 보고 싶으실 거란 말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거꾸로 이렇게 되면 애들이 힘겨워한다. 그런 아이들, 보시다시피 제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카리스마가 없는데 있는 척 하면 더 실패야. 그래서 그냥 아예 내려놓고 무장해제 해버렸는데 그러고 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로도 야단치지 않겠다.
매일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험난한 세월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매를 놓고 야단을 놓으니까 비로소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나하고 싸우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자기가 힘겨워서 그러는다. 그게 비로소 보였어요. 그래서 아예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못하는 애들 없어요. 그 어느 정도 지능이 이 80 이상 되는데 80 이상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실패하지 않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애들을 잘 케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 지금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아들, 3학년 올라가는 딸. 근데 그 둘이 또 만만치 않아. 아, 이게. 근데 재미난 거는 원래 얘네들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택했던 과목에서 둘 다 바꿔버리더라고. 놀라운 거. 특히 큰아이는 생물학과, 요즘은 생명공학이라고 하는데 생물학과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들어간 학과를 1년 다니는가? 학점이 안 나와. 그러다가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2학년 한 해 더 고민하고 군대 가기 전에 결심을 해요. 아, 나는 생명공학에 재능이 없고 재주가 없고 적성이 없구나. 그러고서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그게? 2년, 3년, 3년, 2년, 10년을. 10년을 쌓아온 공이잖아요. 아빠, 과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답하죠. 정말 어떻게 그 10년 쌓아온 거를 한순간에 무너버릴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판단의 기준이 됐던 거, 얘네들은 앞으로 몇 년 산다? 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100살 아니야. 100살도 더 살아. 지금이 요즘 장수 프로에 나오는 분들 평균 몇 세인지 아세요? 잠 안 올 때 일찍 자요. 저는 이제 노인형 수면 패턴이라 10시 반이면 자는데 어떤 때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이렇게 장수 프로를 보게 됩니다. 평균 나이가 103세예요. 100살 넘어가지 않으면 장수 프로에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그래. 그럼 우리 애들이 얘네들은 몇 년 살 앞으로? 지금 10대잖아요. 그럼 얘네들 때는? 그때는 장수 프로에 나오려면 몇 살 돼야 돼? 120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에라 지금 얘네들이 지금 20살인데 까이까 뭐 그런 거야. 앞으로 인생 6분의 1도 못 살았는데 원하는 대로 바꿔봐라. 바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집사람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근데 2학년 마치고 군대를 2년 갔다 왔는데 그 기간에도 불안해하더라고. 근데 갔다 와서 그 하루 했네.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아. 지금 10대에 뭐 좀 못하고 이런다고 뭐, 아니, 하여튼. 작은 애는 정형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1년 다니더니 맨날 숫자 노릇만 한다고. 이게 못 살겠대. 자기 적성이 안 맞는데. 그러더니 휴학을 툭 해. 자기 상담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 아이가 사춘기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따돌림 뭐 이런 걸 많이 겪고 신경인데 그게 또 보약이 된 거예요. 사춘기 때 받은 상처가 없었으면 이 아이가 상담을 택할 아무 동기가 없었겠죠. 근데 거기서 그 당시에 동료들로부터 뭐 얻은 그 상처들 이런 게 지금은 아이가 상담을 전공하고자 하는 그 디딤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인생은 쉽게
우리 지금 자녀가 10살 넘었다. 네, 다 10살 넘은 10살 이하, 10살 미만. 아, 그럼 몇 살? 그건 뭐하러 오셨어요? 다섯 살? 10살 넘을 수도 있고 5살 때. 아, 다섯 살도 있고. 둘? 셋이요. 셋? 우와, 아, 셋은 기념품 드려야 돼. 아, 셋, 우리 아이 셋이다, 셋. 셋 이상. 열쇠 버리지 세 마리니까 셋을 줘야지. 카카오 열쇠 버리지. 큰 애가 지금 중학교 가야지. 여자애 남자애? 남자애. 남자애? 남자애는 좀 많네. 그리고 중학생이고 그 밑에는? 중학교 가고 5학년 되고 네. 5살 아들 아들 딸 딸 보려고 나시구나. 어, 괜찮다. 여자애들이 자녀가 셋인 경우에 제일 큰 애가 여자애면 여자애가 힘겨워해. 왜 힘겨워하게요? 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 저는 집사람이 초등이에요. 집사람 초등학생들의 심리를 맨날 학교 갔다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 어머니들도 저에게 그런 고민들을 서로 말씀해 주시면 알 수 있죠. 근데 남자애들은 육아 잘 못하죠? 잘해요. 잘해요. 네. 근데 주의할 거는 큰아이에게 부담을 질지 말아라. 물론 어머니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많아. 밑에 건사해야 되니까. 근데 자꾸 큰아이에게 네가 큰애인데 그러면 어떡하냐는 얘기 하지는 마셔라. 걔는 걔 몫에 관심 받아야 될 몫이 있어요. 근데 동생들한테 이미 다 뺏겼잖아. 막내가 5살이면 말은 하지 마. 하고 싶어도 네가 큰 마지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마지 스트레스 있어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해. 네. 지금 뭐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한 1분씩 정도 왜 오셨는지 제가 30 그리고 여기 제가 두 아이가 하고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의 배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98년도인가 요 자리에 앉은 애가 몸무게가 105kg인데 하루 종일 한 15분을 이쪽을 봐요. 이쪽을 봐. 그다음 뒤를 봐. 15분. 이런 건 무슨 질병일까요? 네? 강박증? 주의력 ADHD. 전 98년도에 ADHD 몰랐지. 근데 어머니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학부모총회 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들께서 3월에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다? 어디에 가는 거야? 학교에 가시. 아무리 바빠도 학교에 가셔서 담임의 철학 그걸 보고 그리고 어려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그 어머니께서 저는 그냥 뭐 1대1 면담 스타를 안 하고 다시 이렇게 토크쇼처럼 서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꼭 드린 말씀이 하면서 ADHD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약물 치료 중이다. 2년 지났고 중1인데 그래서 지금 좀 좋아진 상태고 그러면서 그 신경정신과에서 학습 리포트를 요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래서 그걸 기록하면서 아 ADHD라는 뭐 이런 병 이런 새로운
새롭게 공부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98년도. 그래서 제가 좀 그러면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다 사요. 이렇게 막 ADHD 막 해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절반 학급 문구는 그런 책들이에요. 우아한 책들 아니다. 애들이 본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춘기. 그래서 ADHD. 그리고 또 어느 애는 한 애가 중학교 때 고등학생 어머니 계세요? 고등학생 어머니 안 계셔.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애가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업 근데 머리가 워낙 좋아. 얘가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공부를 전혀 안 해. 그리고 수업을 저격해. 선생님이 말 실수하면 딱 저격해서 선생님 한 방에 나가 떨어지. 그러면 그날 수업 못 하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배경 학부모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얘를 외고 보내려고 엄마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고3, 아니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했어요. 쭉 2년 동안 전교 1등 하다가 2등을 한번 했어요. 엄마가 얘를 공격했어. 2등 했다. 2등에도 갈 텐데. 어쨌든 공격을 했고 얘가 한 성질이 있는 애. 기말고사 때 백지를 내버렸어. 공사할 때 이 학교 때 엄마가 자살을 시켰다. 근데 오늘 상식적으로 어머니가 자살 시도한 건 애 때문이다, 우울 때문이다. 우울 때문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빠의 역할. 아빠가 이걸 몰라. 애 때문에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근데 핑계일 것 같아. 그건 핑계인 거지. 엄마가 끝내 면담을 거부해서 아빠랑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70년대 채권 장수, 양복이 벤질벤질해. 무슨 뜻일까? 부부간의 이혼 상태. 아빠는 그 이야기를 숨겨둔 거예요, 나한테. 실은 그 이혼 과정에서 엄마가 화가 나서 자살을 시도한 것일 텐데 아빠는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나한테 애가 이 모양이라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야 퍼즐이 맞춰져. 말도 안 되는. 야, 녀석이 수업을 저격하는 이유를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얘는 왜 수업을 저격할까? 맞추시면 제가 눈이 진짜로 애들 방 청소한 그 딱 딸님이 아유 이 여자들은 뭐가 이렇게 미안해. 네. 아 정답입니다. 애가 이렇게 숨겨온데 주변의 친구들이 뭔가 행복해하고 공부하는데 화가 나. 그걸 이제 제 인생에 그게 교직 제 교직 그게 한 5년쯤 전에 일인데 그게 제 인생 그 교직 인생 최대 고비였어요. 그때 저는 원래 막걸리를 워낙 좋아합니다. 퇴근 후에 저는 산에 가요. 4시 반이면 퇴근입니까? 가까운 산에 무조건 가서 지는 애를 바라보고 힐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사 못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지금 전국의 교사들이 다 끙끙 앓고 있어요. 아이들 못 때문에, 아이들은 낯선 행동 때문에. 그에 저는 두려웠어요. 애가 뭐 할까봐. 두 글자. 애가 자살할까봐.
정말 두려워서 그 아빠하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 그 용마산을 중국역에 막걸리 평 그때까지 막걸리 한 통이면 됐거든요. 두 통을 사가지고 용마산 헬기장 올라가서 강을 내다면서 마시면 펑펑 울었어. 두려워서. 다행히 내가 자살을 안 했어. 왜냐하면 왜 자살을 안 했을까? 소리가 내 지랄했거든. 지랄을 하면 자살을 안 해. 스트레스 통과야. 수업 시간에 더우려고. 아 이게 이제 결국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못하도록 저격하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었다 결국. 우울이 있었다. 그래서 또 K문고에 가가지고 그 방학에 책을 20권을 샀어. 주제가 뭐야? 우울이다. 우울에 관한 책을 20권을 샀어. 또 공부해야 돼. 그 동시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여기도 성장학교 별, 그 신림동 성장학교 별이라고 그 대안학교, 우리 이제 지적발달 장애 3급 아이들, 혹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김현수 원장, 정신보건 원장이기도 해, 교수이고 교육부 일을 함께하다가 알게 된 배운 거야. 이제. 그 ADHD 아이들 부모님하고 사실 병원에 가면 그렇게 상담을 길게 못해요. 최하 뭐 15분. 우리 차라리 회비 모아서 이런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있어요. 이런 공간 정말 좋아요. 이렇게 모셔다가 다 회비 얻어서 강사비 많이는 못 줘. ADHD 2시간. 우울증 2시간. 또 이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애들 정신보건센터, 상담하러 오는 이의? 무슨 중독? 핸드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여기 서 있는 저는 천호중학교 영어교사이지만 34년 동안 아이들의 아픔과 함께 해온 그런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다 전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어떻게 이 자리에 어떻게 들고 왔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메모에 뒀다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하실 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서 보시면서 여기 앉은 죄로 여기서 먼저 일반이니까 제가 대신에 그리고 네. 보시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예비중으로 일하는 5학년 차이 연하고요. 벌써 아이는 예비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엄마인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여기 온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학교 설명을 다 들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저희 아이가 벌써 뭐 중학교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벌써 공부를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놀아야 되는데 네. 방학 동안에 아무 데도 못 가고 학원만 다니는 저희 딸을 보면서 아이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엄마는 그냥 그 바라보고만 있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이거라도 들으면 이제 아이한테 좀 덜 스트레스 주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실질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저희 마침반 들어주시는 말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학교 가는 아들하고.
5학년 되는 아들, 그다음 5살의 딸이 엄마고요. 저는 그냥 예비 중 오늘 설명이 있다고 해서 그냥 처음 가야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처음 중학교 가니까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마음도 그냥 저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중학교 네. 과정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마음도 많이 도움을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6학년 되는 남자아이랑 그다음에 4학년 되는 여자애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좀 틀리다고 하고 또 친구들이 중학교 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하는 것도 되게 많고 무슨 자유 학기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만 보고 나머지 것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뭐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하고 오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딸 아이가 있는데요. 저도 뭐 앞에 분들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예비 중학교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딸이 있는데요. 딸이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준비를 하면서 여자애들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자들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남자아이를 만나고요. 아이들이 이제 7년차가 있잖아요. 큰 아이는 이제 공부만 시키고 대학교를 보내는 케이스고 둘째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경험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해보고 싶고 요즘 또 중학교는 좀 7년 전에 중학교가 또 생각이 다르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에서들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큰 아이를 좀 보내봤지만 학교 선임이랑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의 선생님이 들려주실 네. 중학교의 경우는 이제 담임교사가 교과교사라서 정보 접할 수 있는 한정이 되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학년 딸아이와 3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 조카가 중학교 이제 2학년 여학생이 되는데 허구한 날 전쟁이더라고요. 저는 육탄전도 막 버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서로 핥히고 죽었다고. 근데 그 문제가 바로 핸드폰과 방탄소년 방탄소년 네, 엄청난다. 네, 그래서 저는 여자애죠. 네, 주위에 중학생이 되면 이러하더라. 주변에 그렇더라라는 풍문만 계속 듣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덜컥 겁도 나고요. 제 딸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꾸미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연예인도 좋아하고 너 핸드폰 중독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핸드폰도 사랑하고 꾸미는 건 어떤 걸 꾸미는 거요? 목 치장? 예, 그렇죠. 외모가 예, 관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고 두려움이 자꾸 서서히 그렇죠. 엄마들하고 얘기해봤자 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네. 싶었는데 마침 뭐 중학교 선생님께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아닌 강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현장의 생태만
그런 중학생들의 삶 네. 그런 걸 좀 알면은 저한테는 1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막 와 이야기가 풍성해지겠다. 지금 방탄소년 얘기 나오고 아 저 뭐 저 대학교 1학년 그 큰애가 대학 남자 네. 남자 여자애들과 그 그룹 그 부분은 노하우를 잘 체득을 하셔야 돼. 아, 우리 딸 빅뱅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 아, 그 추운 이런 날씨에 그 겨울에 빅뱅이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그 콘서트를 한다는 거야. 이런 재미냐? 따뜻할 때 해야지. 애들이 주선을 하고 올림픽 공원에 이렇게 돌다리 이렇게 거기 애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돌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아, 이런 밤새고 이런.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 아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가게 막인데 막 해보자는 거죠. 못 가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어이, 미치겠다. 집 나가도 이제. 나가지, 가지. 버림받죠 우리. 네. 아버님 어떻게 하세요? 아 거기 가면요? 네. 따뜻하게 입혀서 핫팩 몇 개 챙겨주세요. 만나가지 따로서 만나가지요. 네, 저는 차에다 이불을 씻고 갔어요. 이불을 씻고 핫팩도 준비를 했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날을 우리 딸은 평생 잊지 못해요. 다른 애들 다 물론 자기 친구들하고 갔죠. 그리고 수백 명이 다 줄 서 있고 쭉 그리고 있는데 뭐 아빠 컵라면 따뜻한 물 앞에 이 입을 가르는 거를 지금도 기억을 하더라고. 거기서 점수를 두툼하게 딱. 근데 사실은 얼마나 전적 하기 미쳤냐? 지금 너 미쳤냐? 지금 영하 몇 도인데 거기 가서 얼어 죽으려고. 더군다나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는 차가운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온갖 말을 다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방탄소년 콘서트가 얼마쯤 하리라고 얘기했죠. TV에서 봤을 때는 뭐 10만 원 돈 하던데. 10만 원? 10만 원짜리는 애들 안 가요. 저 멘티에 애 보이지도 않는 소리야. 제가 빅뱅 때문에 야 호기롭게 아빠가 빅뱅 콘서트 사주겠다 후원 이게 딱 한 거야. 근데 아빠 얘가 잊지 않고 아빠 빅뱅 콘서트 한다 이러는 얼만데 씻어지 13만 원 이게 시속이 시다 이걸로 제가 같이 저는 한 3만 원쯤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버님들 잘 오신 거야. 아 그때 13만 원 근데 13만 원짜리는 아빠 가도 소용이 없어 보이질 않아. 그리고 20만 원은 돼야 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야. 제 그때 뭐냐면 같이 판다. 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와 관계가 가입이나 뻐버리죠. 제일 큰 문제 그 김현수 교수한테 돼지게 혼난 게 그거예요. 내가 저만치가 있으면 가서 놀아주고 끌고 와야지. 이리 와. 거기 위험해. 이런다는 거야. 우리 사회 지금 10대와 이 40대, 50대와의 갈등은 뭐냐면 자 빅뱅 콘서트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누가요? 애 입장에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좋으면 가는 거고 싫으면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 어떤 거? 옳고 그름으로. 10대 아이가 20만 원을 주고 콘서트를 가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놈의 옳고 그름이란 왜 눈이, 우리가 어른들이 눈이 왜 눈이야, 왜 눈. 물론 옳고 그르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기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튀어나왔어. 이건 퇴화했어. 그래서 못 봐. 결국은 그렇죠. 이건 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 과정에 들어갔는데 애가 그냥 차라리 얘기만든지 왜 얘기 꺼내놓고 이렇게 사람 열받게 그러냐는 거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커요. 우리는 30대 엄마들은 좀 그런 정도는 아닐 텐데 우리 40대 이상 된 부모들은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매사를 거기다 따져버렸어. 그래서 아예 판단하는 기계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네? 네. 예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자 엄마고요. 6살 되는 남자애 엄마인데 중학 공부 다 막 왕따니 그런 무서운 게 많이 좀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두 제가 이게 중요한 거냐 보세요.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공통의 화제가 나왔죠. 6학년 여아의 경우에 엄마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다? 따돌림이 있다. 이게 중요해요. 대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 선생님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여기 와서 좀 교육 과정?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선생님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만나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그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네. 예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예 선생님하고 면담 했을 경우에 예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지 선생님한테 제가 그 중요한 걸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문제, 선생님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네.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사실은 심리학 교사가 짜증나면 짜증도 내세야 돼. 뭐 우리 애가 무슨 볼모냐고 용기 내셔야 돼요. 네, 교사와의 소통. 네. 교사와의 소통법 첫 번째는 저는 제가 교사들한테 지금 캠페인을 해요. 명함 만들자. 왜 만드냐? 애들한테도 주는 거지만 이걸 3월 첫날 애 편에 부모님께 드리는 게 예의다. 그러면 3월 첫날 근데 담임이 이렇게 명함을 애 보내왔어. 그러면 그건 어떤 신호야? 학부모와 뭐하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는 거지. 벌써 관계를 처음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 좀 명함 받으면 바로 들이대야지. 아무개 엄마 바로 문자 주시. 그게 시작. 두려워 마셔. 근데 3월이 그때 놓쳐버리면 그냥 거침없이 툭 던져버리시라는 거예요. 애 편에 애가 이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면 툭 던져서 자기소개 먼저 하셔요. 왜냐하면 저는 그 노하우를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아들 군대에 보냈을 때 자대배치 훈련소 가는데 뭐 다른 데서 정말 부모 입장에서 힘겨운 날은 자대배치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서 거기 연구 아무 연구도 없는 전북 임실로 갔네. 치즈밖에 모르는 임실로 갔어. 또 얼마나 전정국. 근데 저녁에 한 6시쯤, 7시쯤에 집사람 휴대폰으로 딱 문자가 왔어. 아무개 중대장.
귀대기도 귀한 귀 소중한 자제분 안비를 들어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좌를 받고 눈물이 핑.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들이대야 돼. 왜 두려워해? 소통하자는데. 아, 뜻밖의, 정말 뜻밖의 일정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합니다. 뒷사람과 나가서 안도의 치맥을 안내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첫 소통이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이 대화의 내용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때 메르스가 왔어. 그래서 군대 병사들을 그 휴가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얘는 그 외박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얘는 그 외박을 부모님이 가야 이제 나오는 건데 전주로 이렇게 와서 1박 2일 토요일 이걸 들여보내는데 사실 그걸 첫 외박조차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애에겐 죽음이나 마찬가지. 그걸 또 이렇게 또 적당하게 기분 안 나쁘게 혹시라도 틈새를 노려보는 거지 뭐. 첫 휴가인데 그래서 애가 실망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라고만 이렇게 보는 거야. 걱정돼 내 마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더 미안한 거죠. 사실은 장교들조차도 장교들도 원래 주말에 나오잖아요. 장교들조차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장교들도 못 나가 맨날 자기 집 가는 장교들도 못 나가 그렇게 소통을 평상시에 소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미기시에 이게 빛을 받아요. 근데 정작 위기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인연을 맺어놓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뭐 카톡도 좋고 뭐 좋고 그래서 뭐 iMessage는 비단 뭐 남에게 봤을 때 선생님한테 서운하면 선생님한테 서운하다고 해야 돼요. 물론 사실관계 애들 말을 전해드렸을 때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왜냐 애들은 이 프리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이제 딱 일부 가리고 이런 말. 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그냥 웃더라도 부모 선생님께 이렇게 서운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애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선생님은 뜨끔하겠죠? 그 자체가. 근데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아 사실 일에 대해서 했다. 그래서 담임이 개입해서 그 오해를 풀려고 하겠죠? 아니면 시대는 여전히. 누구에 대한 어떤 경우에요? 제도가 시어머니한테 iMessage가 뭐예요? iMessage가 어떻게 하는 게 iMessage? 네, 아주 쉬워요.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는 거야. 같이 해보실까요?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나 이거예요. 아니면 머릿속에 말로 이 말로 집어넣어야 돼.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당당하게 화내셔. 착한 며느리는 모두에게 그 피해가 가. 착한 며느리는 우울이 다 고스란히 자기 안에 가죠. 그 우울이 누구한테 가요? 애들한테 다 가는 거야. 자 시어머니한테 따질 때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 같이 연습을 하실까요? 시작.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게 제대로 화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집사람이 하도 그렇게 같이 살아 우리는 최악이야. 저는 우리 마누라한테 매일 108배 해야 돼.
그러니까 집사람도 이제 나이 56이 되니까 이제 한 부화도 나는 거지. 그런데 드디어 아 그렇지 어머니한테 아이메시지를 써야지. 근데 이번 밥상머리에서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냐, 반찬을 이렇게 새로 시작했는데 딱 나는 잡숴보더니 이게 뭐냐? 그게 어투, 어감이죠. 이게 뭐냐? 이 말은 뭐, 뭔지 모르게 맛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맛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아이메시죠. 어떻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 와, 그럼 어머니가 해보세요. 이건 싸가 막가지 않은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새롭게 해본 거라 은근 칭찬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반해요? 느끼는 거냐면 눈이 커져 갑자기 뭐 못 보는 반응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이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 제가 서운하다는 게 그렇겠네? 그 잠시 뒤에 그냥 밥 드시라고 쓰고 나서 1분 뒤에 딴 얘기 하시더라고. 그건 뭐야? 기분 나쁘지 않게 본인이 수용을 해. 참 쉽죠?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제 마음으로. 자, 이제 선생님한테 제대로 따져볼까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피해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IMSD, IMSD 하는 거고, 미국 사회는 이 IMSD 가지고 벌써 그 부모와 10대 사이란 책, 그게 결국 IMSD이거든요. 부모와 10대라는 책이 지금 60년 동안 베스트셀러예요. 학부모들 사이에. 근데 그 핵심이 그.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도 제대로 화내볼까요? 아내에게도 제대로 화내볼까요? 부글부글 앓지 마라, 이게. 근데 나중에 저거 이제 직장만 그만둬봐. 내가 저 새끼랑 같이 산다. 그러지 칼을 갈지 마시오. 때때로 찔러라 이 말이야. 어떻게 찔러? 당신이 시작. 당신이 그러시니까 지금 뭘 그러시니까. 당신이 그러니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이렇게 왜냐면 나. 여기에다가 나는 뭐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말까지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거예요. 네 마디로 늘리는 게 이제 비폭력 그렇죠. 근데 준엄하게 화내는 거예요. 제대로 화내는 거예요. 애한테도 그렇죠. 애한테도 야! 이러셔가지고 네가 그러니? 네가 그러니까? 시작! 네가 그러니 엄마 마음이 이렇구나. 왜냐면 근데 재밌는 게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어머니들께서 이걸 일상화했네. 응? 애가 어린애들 막 뛰어다 넘어지면 엄마 우리나라 엄마들 대부분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치? 조심하라고 했어. 애는 공감도 못 받고 공감 못 받은 애들은 공감을 해주질 못해요. 닭다돌림하고 그랬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머니께서 화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EBS에서인가 보니까 7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를 그렇게 대화하고 3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 큰놈이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애가 막 펄펄펄 뛰는 거야. 그럴 때 7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를 아 아이스크림 사봐 아이스크림 없는데 네가 막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형아가 당황스러워.
평화의 어떤 스킨으로 있어요. 왜 왕따가 재미있을까요? 말대꾸를 못해서. 저 그날 택시, 버스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란 게 저 뒤에서 요즘은 제가 지하철이 싫어져. 나이가 드나. 버스가 좋아. 버스 타고 저 뒤에서 엄마가 말대꾸하지 마! 눈치 보지 않을까? 한 7살이나 됐을까? 7살짜리한테 말대꾸 하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큰 문제. 말대꾸 안 하면 자기 의견 어떻게 말해? 그렇죠? 말대꾸가 아니야. 자기 의견을. 저 담임하면서 교사에서 할 때까지 애들 말대꾸 하도록 하세요. 말대꾸를 막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뒤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어머니들한테 말대꾸 하도록. 그럼 경청해 주시고 그 아이 말의 긍정적인 측면을 끄집어내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싸움이, 따돌림이 왜 생길까요? 따돌림은 여기서 생겨 뭐에서? 오해에서 생깁니다. 오해에서 서로 잡음이 안 보면 서로 관계고요. 이야기하면 따질 때 제대로 따지는 거야. 가서 서운한 일일 때 엄마 앞에서 의견 의사표시를 못해보고 내가 다른 애 가서 의사표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엄마한테 주눅 들어가지. 가서 애가 서운하게 했을 때 가서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니? 따질 수 있어야 되지. 그게 훈련이야. 얌전하다. 이 얌전하다는 건 사람의, 사람한테 쓰신 거야. 반려견에게 돌려줘. Good girl, good boy. 반려견이 이렇게 쓰다듬고 good girl. 사람한테는 얌전하다는 말 쓰지 마. 대신에 뭘 가르치자? 속법 물려. 네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해? 그게 말이지.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약할, 결코 약할 수 없어. 끝을 한 번 더 하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뭐하니? 시작! 네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해? 왜냐하면 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여기 제가 기념으로 카카오 스티커를 여기 갖고 왔는데 가져가셔서 오늘 자녀 숫자 한 칸 가져가세요. 주어진 분은 두 장, 세 분은 세 장.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네, 휴식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